아, 저게 약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세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 아, 그냥 두 발을 다 걸었는 게 좋았겠다, 그지? 두 발을 다 걸어주는 게 좋았겠어, 차라리. 어차피 다한대 맞으면 죽는 느낌 아닌가, 그지?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 느낌 안 좋았는데. 좀더 대가리 굴렸으면 됐을 것 이게 내가 선빵을 쳤어야 됐는데. 그것도 중요했는데.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님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조금 아쉽다. 느낌 안 좋았는데. 어쨌든 멀룩으로 올인 안 해가지고 뭐 2등 정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살짝 아쉽네. 잃었던 점수 요 정도면은 메꾸긴 메꾼 것 같은데. 시작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 건투를 시작 점수 드릴게요. 몇 점이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 시작 점수가 몇 점이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막을게요. 아, 나 이거 참 고민이 돼. 전시인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인데. 아, 얘를 키우는 게 맞나? 버리는 게 맞나?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첨부 씌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3사를 만드는 게 낫나? 참 고민이 돼. 애매하다. 아, 이게 왜 애매하냐면, 얘를 사잖아요? 하나가 애매해가지고,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날까? 이거 팔고 저거 이게 낫겠지?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지? 멀룩 최종 대게, 멀룩 전투대장, 겁먹는 멀룩 전나요? 최종 대게는 굳이 필요 없긴 하지.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 아, 잠깐만. 뭐냐, 이게. 바다. 길잡이.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아, 데스윙이라 지겠는데. 아니, 나 근데 멀록이 돼가고 있냐? 멀록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용족 덱할때 얘가 진짜 좋던데. 용족 덱할 때 진짜 좋더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아마 55.1이 요거 보호막 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제일 무난한 것 같아. 풀필이냐, 일일 버프냐네.
풀필들도 의미가 있긴 하죠. 111 버프도 소소하긴 한데. 풀필이냐 111 버프냐네. 소소하지 뭐 많진 않고 그냥 소소하다 그 정도 되는 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개도롱이 진짜 어 대장이 죽었어. 별로 의미가 없긴 하네. 비겼어. 와 진짜 드롭기약 한 듯이 지도자 하나 때문에 교환비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흉합체 있으면 주전자 흉합체만 들어갈 수도 있나요? 뭐 무슨 아니죠? 아니 흉합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흉합체에 올인이 안 돼. 하나당 하나씩이라. 대장 있으면 좀 불안불안해. 비슷해. 지도자랑 대장하고 약간 엇비슷한 느낌이랄까. 계절 때리고 아 비긴 것 같아. 아 이긴 것 같아. 비긴 것 같아. 와 이게 5.8 직전이었다. 이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얼리는 게 맞겠지 그지? 케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페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돈 아깝긴 하다. 대장까지 집어서 페어를 늘릴 것인가? 리롤이라도 한 번에서 더 빨리 가는 것인가? 5렙을 가자 차라리. 아 진짜 호드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어차피 5렙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100% 졌네. 조언비가 이렇게 지는 좋은데 100%라. 5렙을 빨리 간다. 아싸리 아싸리 5렙을 빨리 간다? 아 근데 표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6렙 가면은 흉업체 말고 좀 애매한데. 갑자기 칼렉이 나온다 합쳤더니
슬금슬금 칼리고로 간다. 6렙이요. 아, 6렙 의미가 있긴 해. 그래도 흉업체 있으니까 좋긴 하죠. 오, 발이 좋은가. 5렙을 빨리 가는 게 좋은가. 5렙을 빨리 가면 브라울롤이 나오니까 좀 더 좋긴 하지. 그게 장점이라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도 있고. 근데 5렙을 간다면 지금이 타이밍 같긴 해. 오발하다가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고, 웬만하면. 그래도 5렙을 찍으면은 가능성이 좀 더 있긴 하죠. 무라울러를 그래도 조금씩 소소하게 키우고 있어요. 지겠지, 다들. 아, 생각보다 하면 괜찮네. 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아. 체력 많은 애들 이렇게 살았네. 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는 게 맞겠지? 사놓고 보호막 씌우면 개이득 아닌가? 대장도 죽을 염려 좀 떨어지고. 아, 근데 1원이 되게 아쉽다. 아, 자꾸 1원씩 낭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 사실 1원 낭비가 아니지. 많이는. 아, 근데 당장 씌우는 것보다 나중에 씌우는 게 낫지 않을까? 당장 필요한가? 아, 이거 5렙 찍은 멀룩이다. 갑자기 뒤지는 거 아니야? 치우긴 치워놔야 되는데, 당장 치울 것인가 좀 늦게 치울 것인가의 차이가 있긴 한데. 6렙 찍고 흉합체 한 마리 찾으면은, 흉합체 두 마리 찾으면 3흉합체 할 수 있나? 갑분 죽음? 아, 개잘 컸어요. 와, 미쳤다. 구원비는 좋아. 개 좋아. 와, 이게 바로 1.1%인가. 세상에. 얘가 안 죽어가지고. 야, 안 죽어서 이렇게 됐다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맞다, 맞다. 약한 대장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체력이 낮아서 자꾸.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라 올로. 어, 나 쑥 불안 사고 싶어. 욕심인가? 나 항구 만들고 싶은데. 욕심이다. 아니다, 한번 노려보자. 아니다, 욕심인데? 아, 할만하지 않나, 지금? 이 정도면은 여유로운 거 아닌가?
이길 것 같은데? 지려나? 아, 나 자꾸 이런 식 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 죽겠어. 애매하다. 잘 때려야 되는데. 아, 1등 부족하네. 아. 아이고. 진짜 아깝다. 아, 불안 살 때가 아니었나.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 빨리 살았어야 되나. 그 상황이. 에이, 나왔어. 황무 나왔어. 황무 나왔어. 황무 나왔어. 마침 필요하단 하수인이군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1등 그림이 보인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6렙도 가고 싶네. 미쳐버리겠네. 아, 그건 아닌데. 6렙 간다고 사실 달라질 건 별로 없어가지고. 100%? 잘 가시고요. 날비를 하고 계셨네. 속성 컷! 속성 컷! 오, 대장 나오겠는데. 아니, 멀룩, 멀룩, 대장 나오, 늙은, 늙은 거목록 멀룩 나오겠는데. 나올 것 같아. 사육업체? 야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야수용으로 하나 써야 되겠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권리를 드리자. 헤메. 빛이 힘을 줘도 우리는 싸운다. 아, 독성이 없어. 데미지는 괜찮아. 아, 근데 용족 상대로 이게 필요 없긴 한데. 아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 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보다 세진 않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생각보다. 이건 잘 살아났다. 개구리네. 아, 근데 못 때렸네? 와.
흉합체가 있었네. 칼렉 흉합체야? 와. 불안도 있고,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게임.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널 인도한다. 누가 잡다는 거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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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아주 좋아. 흉합체 합쳐지는데 어떡하냐? 그냥 할까? 게임 재밌자고 하는 건데. 아 합쳐서야 골잼이었는데 맞습니다. 리노는 뭐야? 야수. 얘 리노한테 죽는 거 아니에요? 와, 개 두들겨 맞았네. 잘하셨어요. 나도 그냥 해도 이기겠지.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사야 되거든요. 아 그냥 안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사면은 다음번에 퍼포먼스 못 돌리는데 안 해도 이길 것 같거든.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냥 안 해도 이길 것 같거든. 안 해도 이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보다 훨씬 세거든? 근데 얘가 얘한테 졌다? 그럼 내가 그냥 이기는 게임인데. 참자. 나는 안 내도 된다고 봐. 그냥 이길 걸 같아.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죽일 수 있는 거, 못 죽일 수도 있는 아쉬운 정도? 살짝 위험했어. 아, 이거 전혀 아닌데? 와. 오케이, 얘는 이길 거 생각했으니까. 얘한테 개도들게 맞았잖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마저주레가 애매하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그걸 골랐을 거예요. 40점.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두 발 까고 나 그래 애매하네. 이긴 것 같아. 됐다 아이고 쌍단이나 하지만 제가 체력이 높아가지고 교환비가 안 좋았죠. 잘 키운 황금 불안의 힘이다. 그래 좋구요.